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그 스위치 갖고 이런저런 거 별의별 거다 하는 거 이제 슬슬 만들어 갔어요. 그다음에 메모리도 엔드와 낫 갖고 메모리가 돼. 엔드 오한 낫은 그죠? 개념적으로는 앱스트랙트한 레벨에서는 그냥 알잖아. 뭐가 들어가면 순식간에 시간차 없이 곧바로 11 들어가면 1이고 나머진 다 0이고. 니게이트 하면은 그죠? 딜레이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하여튼 그래요. 오한은 00일 때만 0이고 나머진 다 1이고요. 그죠? 인풋이. 그래서 엔드와 낫 갖고 시간을 견디는 메모리가 가능할까라는 건 얼핏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순식간에 뭐 변하면 어떻게 변하고 그런 뭐가 변하면 그냥 스펀티니어스 곧바로 그냥 결과가 변하고 뭐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게 뭐 어떻게 메모리의 역할을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질지 의아할 텐데 보면 가능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이렇게 엮으면 가능해져요. 시간을 견디는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어떻게 된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도요. 저거는 그대로 옛날 게 그대로 유지가 돼. 그런 게 가능합니다. 그 그림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게 초생달입니다. 오아. 이렇게 오아고요. 여기다가 동그라미 넣은 건 뭐냐면 곧바로 그 다음에 니게이트 시킨 거야. 그래서 저걸 노아라 그럽니다. NOR. 니게이트 시켜서 결과를 얘한테 다시 또 매기고 이거의 결과는 다시 또 여기 들어오고 막 그래요. 서로 이렇게 크로스가 됐습니다. 플립플랍이라는 거죠. 그 슬리퍼. 근데 보면요. 여기 보면 맨 처음에 이제 이렇게 돼요. 여기다가 왜 이름을 R이라 그러고 이걸 왜 S라 그랬냐면 이건 리셋. 이건 셋이야. 그래서 셋에다가 1을 집어넣잖아요. 리셋은 0으로 하고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Q가 이 줄이 1이 떠요. 그리고선 서로 막 매기잖아. 결과가 다시 또 1로 들어오고 이거의 결과가 또 1로 들어오고 막 엉겨 있거든요. 서로 막 물고. 돼도 불구하고 0, 1이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생각해봐도 1이 계속 유지가 됩니다. 1이 스테이블해요. 변화가 서로 막 물고 물면 서로 매기고 매기면서 0이었다가 1이었다가 0이었다가 1이었다 막 그렇게 오실레이트 할수 있거든요. 근데 저건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이게 1이면 이게 5하잖아. 그러니까 아웃풋은 뭐야? 이거에 상관없이 1이죠, 그죠? 1이니까 1을 니게이트 시키면 뭐야? 여긴 0이 떠요. 이렇게 0이 1로 들어갑니다. 이거 0이었어요, 그죠? R이 제로. 0이 00이면 뭐예요? 0이에요, 그죠? 5하니까 거기 니게이트하면 뭐야? 1이야. 그래? 이게 1이네. 1이 있어. 원래 아까 1이었죠? 상관없이 여기는 0이에요. 오케이? 1이고요. 그래서 0, 1이 되면요. 아무 문제 없이 서로가 서로를 물고 있지만, 대가리가 꼬리를 물고 꼬리가 대가리를 물고 서로 그러고 있지만, 스테이블한 상태에서 Q가 1이 돼요. 오케이. So far, so good. 이제 메모리 역할을 하는 게 다음 클락에서, 다음 클락이라는 게 딸까닥. S가 1이었다가 봐요. Set 하면은 Q 라인에 1이 딱 뜨고요. 그 다음에 뚱 하고선 S가 0으로 뚝 떨어져도요. Q에는 1이 그대로 남아있어. 보면요. 크로스된 거는 닿는 게 아니다. 이렇게 떠 있는 거다. 제가 요거로 했을 때만 접합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R이었고 S였고요. 였고요. 여기다 이름을 그냥 Q 바라 그랬는데 항상 서로 반대가 뜹니다. 0하고요. 1이 들어가면요. 해볼게요. 이거는 5하니까 이거가 0이건 1이건 상관없이 이건 무조건 1이야. 1이 니게이트 되니까 이게 0입니다. 0이 떠요. 0이 흘러가요. 00이면 당연히 0이죠. 그죠? 항상 5하가 그런 거죠. 니게이트 시켰으니까 이거 1이 떠요. 잠깐만 한 번만 더 해보자. 1이 떴으니까 이게 1로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나? 1, 1, 겨우 1. 아까랑 똑같아. 0. 이렇게 차분히 1이 됩니다. 이렇게? Q 요거는 0이 되고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시간을 내가 이제 하는 거다. 여기 이제 이렇게 해서 Q가 1이 됐어. 그러고 나서
S를 0으로 떨어뜨릴게.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1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스틸 1이에요. 니게이트하면 스틸 0이고요. 0이 가죠? 0, 0, 0이죠? 스틸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떨어뜨려도요. Q는 1로 남아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메모리야. 한 비트짜리 메모리야. 메모리에다가 1을 쓰고 싶어? 0, 1을 갖다가 하면 돼. 그럼 1이 돼. 그리고 툭 떨어지면 돼. 그럼 1로 남아있어요. 계속. 0을 쓰고 싶어요? 그럼 거꾸로. 여기다가 0을 쓰고 싶어요? 그럼 여기다가 1을 해요. 자, 여기 이걸 합니다.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보세요. 1이니까 이건 여긴 무조건 1이겠죠. 그죠? 오아에. 니게이트니까 이제 0이 돼. 0이 됩니다. 0이 흘러들어오면 이제 이게 0이 되고요. 이게 1이 돼. 그죠? 이게 0이 흘러들어올 거 아니에요? 0, 0 하면 0이죠. 니게이트 하면 1이죠. 1이 돼요. 잠깐만, 이게 떠올 수가 있어. 한번 더 계속 해볼게. 1이 들어가, 1이 돼, 0, 1. 스테이블. 사뿐하게 1이 되고선, 그럼 이 0이 쓰여집니다. 이렇게 0을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걸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꼭지예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 플릭 타임에 0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유지가 돼요, 0이. 0을 만들면 이게 1이죠. 0, 1, 오아, 1, 1, 니게이트, 0. 0, 0, 0, 니게이트, 1. 똑같아. 오케이? 그래서 RS를 갖고선 서로 맨 처음에는 쓰고 싶어? 그럼 셋에다 1, 0. 1을 쓰고 싶어? 그럼 셋에다 1을 넣고 0 하면 1이 들어가고 툭 하면 1이 그대로 유지가 돼. 그다가 지우고 싶어? 혹은 0을 쓰고 싶어? 그럼 거꾸로 1, 0으로 해. 그러면 0이 쓰여져. 그리고 나서 툭 하면은 0이 되고. 오케이? 그래서 타임 시퀀스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로 생각하면 시간을 견딥니다. 기억을 해요. 요게 메모리의 가장 기본적인 소자입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D램 메모리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상식적인 거예요. 물컵 같은 게 있어요. 전기를 담아뒀다가 읽을 때 보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메모리 소자가 있습니다. 그런 메모리 소자가 여러분들 램에서 삼성에서 만들어서 컴퓨터에다 갖다 꽂는 램들 있죠? 맵메가 그런 것들 다 저런 거예요. 요거는 그것보다는 더 그런 D램이라는 메모리 소자들 물컵에다가 담아놓는 거, 이렇게 그런 메모리 소자들은 엄청나게 작고 컴팩트하고 밀도 있게 많이 만들 수 있어. 근데 약간 늦어. 그리고 다이나믹하게 부지런히 채웠던 거 읽었으면 후루룩 내려가 버리거든. 그때 또 채워야 되고. 부지런히 그 리프레시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지만 컴팩트하게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조금 늦습니다. 요거는 그것만큼 컴팩트하게 구겨놓진 못하지만 속도가 무지 빠르대. 그래가지고선 컴퓨터 대용량 메모리는 필요 없으면서 내가 바로 옆에 메모리 용량은 얼마 안 되지만 조그만 메모리로 빨리빨리 뭘 억세스하는 노트북으로 갖고 다니면서 쓸 때, 노트북이라는 게 여러분들 컴퓨터 노트북이 아니고 하여튼 주변에. 그 일상이랑 똑같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디 움직일 때 금방금방 메모하고 그럴 때 조그만 거 갖고 다니잖아, 그지? 이게 용량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메모리를 종이 잔뜩 쌓아놓고 있을 거고요. 거기 억세스하려면 꽤 오래 걸려. 근데 많이 있어. 내가 손쉽게 빨리빨리 억세스 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들 백팩에다가 준비해. 어디? 노트북? 그 노트북 뭐야? 용량은 얼마 안 돼? 그렇지만 내가 필요할 때 금방 꺼내서 쓰고 집어넣고. 똑같이 그런 스타일로 컴퓨터 CPU 바로 옆에서 금방금방 빨리 억세스 하는 조그만 메모리는 저런 식으로 만듭니다. 오케이? 레지스터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래서 요 슬라이드의 포인트는 뭐 스틸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조 그대로입니다. AND, OR, NOT 스위치만 갖고도 메모리가 가능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 뭘 내가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갈 거냐면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튜어링 머신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메모리였어요. 그다음에 읽고 쓰는 장치가 있었고 현재 상태 가르쳐 주는 게 있었고 몇개 유한계 상태. 그다음에 이제 규칙표가 있었잖아요. 유한계 규칙표. 현재 읽고 상태 뭐였냐에 따라서 해당되는 일을 하는 거였잖아, 그지? 그거 컨트롤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그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엔드와 나 같고 순식간에 쉽게 되는데 쉽게라는 게 지금까지 했던 게 뭐야? 엔드와 나 같고 뭐였죠? 뭐 판정하는 게 있었죠, 그죠? 같으냐 다르냐, 그다음에 뭐 누가 이겼냐, 그다음에 뭐 번호 부르면 누가 레이즈 하고요, 몇개 중에 선택하는 것도 다할수 있고요, 뭐 그런 거다 했어요. 책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책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책에다 예를 든게이 슬라이드보다는 책으로 곧바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79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규칙표 장치는 어떻게 만드는지. 그러면 책에 예를 들어서 이런 규칙표가 이런 걸 한다 합시다. A 빈칸, 규칙표 내가 쓰는 겁니다. 빈칸이고, 그러면 콜론을 쓰고 오른쪽으로 가고 B 상태, B 상태에서 빈칸이면 요거를 쓰고 오른쪽으로 가고 A 상태. 뭐 이런 기계는 뭐별 너무나 간단한 기계입니다. 상태가 두 개가 있고요. 테이프에다가 뭘 쓰냐면, 그죠? 이걸 계속해서 영원히 쓰는 기계야, 그죠? 스마일 표시를. 이거를 계속하는 거잖아요. 계속하는 거를 엔드와 낫 스위치로 내가 다 표현해 볼게요. 오케이? 그럼 이 기계는 상태가 두 개예요. 그죠? A 상태가 있고 B 상태가 있어. 상태. 기계 상태. 그다음에 읽는 심볼은 뭐가 있어요? 읽고 쓰는 심볼은 테이프에 읽고 쓰는 심볼은 이게 있고요. 콜론이 있고요. 요 가로가 있고요. 세 개야. 오케이? 그리고 움직임은 뭐 우리 요 헤드의 움직임은 오른쪽으로 한 칸, 스테이 왼쪽으로 한 칸.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죠? 많아봤자 뭐 요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 저번에도 가위바위보나 뭐 그런 거 판단하는 거 했듯이 그런 거 뭐냐 뭐 하는 거냐면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가짓수에 따라서 우리가 전기줄이 몇개 필요한지가 나오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상태를 표현하는데 두 개야. 그러면 전기줄이 상태를 표현하는데 몇 개가 필요할까? 한 개면 돼요. 왜냐면 그 전기줄에 흐르냐 안 흐르냐만 갖고선 두 개를 구분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를 0을 A라 그럴게. 이건 우리가 정하는 거야. B는 1이라 그럴게. 전기줄 하나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인코딩하기로 해요. 상태를. 심볼은 세 개니까 테이프에다가 심볼을 표현할 때 전기줄이 몇 개가 필요할까? 두 개가 필요해요. 하나 갖고는 부족해, 그죠? 세 개나 있으니까. 따라서 내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어요. 요거는 일일로 표현할게요. 전기줄 두 개가 다 흐를 때, 그 안에 뭔가가 흘러갈 때. 그다음에 콜론은 00. 그다음에 요거는 뭐 정하기 나름입니다. 두개 갖고 01로 해도 되고 10으로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죠? 01로 할게요. 책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01로. 그래서 심볼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움직임도 세 개니까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죠? 두 개가 필요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건 01로 표현하고요, 왼쪽은 10으로 표현하고 제자리는 00으로 표현해. 이렇게 다 하면 이제 끝이야. 뭐냐면. 이 표시가 뭐냐면요. 이게 인풋이에요. 그죠? 이게 뭐냐면요. 기계 상태 테이프에서 읽은 거. 아웃풋은 요거. 요거, 아웃풋은 요거. 그 다예요. 그럼 이거를요. 이 0101로 내가 표현하면 별것도 아니죠, 그죠? 상태
읽을 심볼, 리드한 심볼, 그 다음에 라이트할 심볼.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웃풋이죠. 아웃풋 경계를 두 줄로 할게요. 그 다음에 움직임, 그 다음에 그 다음 상태,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그러면은 첫 번째 룰, 첫 번째 이 규칙이 뭐냐면 A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이걸 그냥 우리 이 규칙대로 노란색으로 우리가 0101로 표현한 거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0 A일 때 심볼 1 1. 오케이? 아웃풋 읽어야 되는 심볼이, 써야 되는 심볼이 뭐야? 콜론을 쓰네. 0 0. 움직이면 뭐야? 오른쪽 0 1. 다음 상태는 뭐야? B. B가 1.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요. 두 번째 룰은 뭐예요? B죠? 1. 그 다음에 1, 1. 아웃풋이 뭐예요? 오른쪽 괄호죠? 0, 1. 그 다음에 움직임이 뭐예요? 오른쪽 다음 상태 0. 요거야. 이렇게 보면 이게 다예요. 이게 뭐냐면 인풋이 상태 S라 그럴게요. 뭐라고 이름 줬지 여기다가? S라 그랬네. 그 다음에 읽은 심볼, 이 전기줄의 이름을 I0, I1 이렇게 할게요. 쓸 심볼, 아웃풋 O0, O1. 그 전기줄에다가 이름 붙인 것뿐이야. 별거 아니야. 움직임, 이름을 뭐라 그럴까? D0, D1. D0, D1. 그 다음에 다음 상태 S 프라임. 그럼 이게 뭐야? O0는요, 인풋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O0는 무조건 0이에요. 응? 응. 다 0이니까 항상. O1은요, O1은 요때만 1이고 나머지는 0이네. 그지? 맨날 했던 거대로 해가면 되는 거야. 뭐야? 어떻게 표현해? S 곱하기 I0 곱하기 I1. AND로 묶는 거야, 다. 그 다음에 D0는 0이네. D1은 1이고요. 무조건. 상관없이 1이었잖아요. 그 다음에 S 프라임은 여기일 때만 1이네. 어떻게 표현해? S 니게이트 시키고요. 그 다음에 I0, I1. I0, I1. 곱하고 곱하고 니게이트 시키고 곱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나온 거예요. 오케이?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메모리에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읽어와요. 이게 읽어오는 게 메모리에 있는 거 읽어오는 거야. 심볼 I0, I1. I0, I1이 일로 슝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라인 두 개가. 슉.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냐면 S가 들어와요. 그죠? S가. 여기 S가 있어. S가. 그럼 얘가 뭐라는 거냐면 쓸 심볼 아웃풋 두 개의 전기줄이 가가지고선 메모리에다가 쓸 거예요. 같은 위치에 쓰겠지. 하여튼 그거는 여기 이제 메모리고요. 그 다음에 움직임이 표시될 거예요. D0, D1. 이 움직임을 보고선 이 헤더가 다음 셀 움직임을 이제 판단할 거고요. 그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다음 상태가 변하죠. 상태가 S 프라임. 요게 요 박스에 들어가는 로직이 요 로직이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뭐 간단합니다. 별거 없어요. 여기에 이제 현재 위치가 헤더가 이제 결정돼 있다 그래. 쾅 하면요. 푹. 이게 메모리고 이것도 메모리야. 스토어하고 있어야 돼. 잡아.
맥박이 뛴다. 오케이. 맥박 한번 딱 뛸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읽어와요. 읽어와서 인풋을 해. 그 순간에 이 로직에 의해서 아웃풋이 만들어지겠죠? 아웃풋이 만들어져요. 네? 한번 꽝 하면 여기 있던 게 쾅 해서 뿅 스토어. 그 다음에 또 맥박 다음번 뛸 땐 또 다음에서 읽어와서 그 다음 이렇게 맥박 뛰면서 일을 하는 거야. 한 가지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는 건 움직임이 있으면 여기도 어떤 스토어가 있어가지고선 아마도 다음에 읽을 걸 이거에 따라서 다음 셀로 갈지 제자리에 있을지 뒤로 갈지 이제 판단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그거에 따라서 쾅 하고 다음 움직임 스토어하고 있고 그 다음에 딱 할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에서 쾅. 하여튼 그거는 그런 디테일은 좀 모르더라도 요게 그 컴퓨터 규칙표대로 움직이는 서킷을 엔드원 아스로 그냥 만드는 거야. 오케이? 여기 메모리 이것들은 아까 저것들이 쫙 모여있죠. 그죠?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가져올지 그 파트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릴게. 아시겠죠? 그래서 인풋 요게 인풋이에요. 요게 아웃풋. 그래서 매번 한 클락에 쾅, 한 클락에 쾅, 한 클락에 쾅. 그래서 여러분들 CPU에서 나 요 엄마 3.5GHz짜리가 나왔어요. 20만원만 더 내면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 해주세요. 뭐 그런 거 하잖아. CPU가 들어보셨어요? 헤르츠 얘기 들어보셨어? 펜티움 PC 사면서 좀 더 빠른 게 매번 나오잖아요. 오케이? 빠른 거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클락 프리퀀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5GHz가 있어요. 기가가 뭐라 그랬어? 10의 몇 승? 10에 기가면 9승이에요. 오케이? 우리 말로는 기가면 10억이다. 그지? 9개면 10억이죠. 단, 10, 100, 1000만, 10만, 1000만, 억, 10억이야, 10억. 50억 번을 1초에 떱니다. 한 번 떨 때마다 한 번 딱깍할 때 요거 하나 한 번 하는 거야. 라고 이해해도 돼.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해봐. 혓바닥으로 떨어봐. 힘들죠? 힘들어. 1초에 50억 번을 떤다 그래봐. 무지 빨리 떨어야 돼요. 에너지가 무지 필요해. 보통 에너지가 필요한 게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 쓰다 보면 핸드폰 뜨뜻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야. 오케이? 그래서 꼭 할 때마다 그 짓을 하면서 막 무슨 일을 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